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그 아까 유중희 대표님께서 여러 교수들이 중기부 전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재밌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선 교수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회사,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랑 롯데 내부에서 이 일을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나요?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이제 저희 일을 할 때 우리 이 일의 성격을 계몽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 기업의 대부분의 결산에서 절실하게 안 느끼고 오히려 그걸 지금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드라이브에서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힘을 받고 가고 있는데 각 계열사로 가보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해관계가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고 흉내를 내는 척은 하죠. 회장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가면 자기의 평가 받는 KPI는 그거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좀 남 얘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개봉 활동을 하고 있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좀 계속 한두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승진하고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되면 더 많은 임원들이나 대표들이 참여하겠죠.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탑 경영진, 이제 오너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장님 정도 레벨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변화에서 회사의 위협이나 피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서포트를 충분히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과연 각 부문, 현업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들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상당히 새마을 모아듯이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확실히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여기 그 김상무님 두 분 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를 개봉하고 조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실 이런 분들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 응원해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개인 단위로 내려오면 성과 평가 문제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김상무님이야 언제든 그만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엑셀레이터 안에서 쓰고 계신 분들은 성과 평가가 이제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과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조직 구성도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제 조직이 만들어진 지 1년 반 좀 됐는데요. KPI를 아직도 안 만들고 사실은 버티고 있죠. 왜냐하면 KPI를 만드는 순간 활동에 굉장히 왜곡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유 기업의 숫자 또는 뭐 투자 후에 나중에 얼마나 그 숫자로 밸류에이션 성장했는지 이런 어떤 형태의 KPI를 만들든지 간에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진짜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진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픈 방향으로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정체성 혼란들이 좀 가끔씩 있는데 대체 기업인으로 계속 살다가 이제 갑자기 대기업 임원이 되니까 보고해야 될 일도 많고 사실은 보고 스타일도 전혀 해보지 않는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회사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을 매일 하는데 후임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은 하여튼 저희 부서원들은 사실은 이런 기관들이 가진 평가 지표라는 게 이런 얘기를 뭐 주변 분들하고 사실 많이 나누죠. KPI 문제. 진짜 가능하면 그냥 직접적인 고객이 되는 그 스타트업 그 다음에 생태계 내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노트 엑셀레이터가 잘하고 있냐 해서 그냥 설문을 하든지 해서 괜찮으면 잘하는 걸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정량적인 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발굴 기업 수, 뭐 밸류에이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여튼 현재까지의 활동들이 굉장히 왜곡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좋아 속도가 좋아지면서 실제로는 외부에 정말 감성적으로 느끼는 실제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그런 서베이를 보면 반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계획을 만들려고 연말까지 버텨보고 우리 노멀패스픽은 롯데 엑셀레이터가 고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제 조직 자체가 내부에 이렇게 딱 떨어진 벤처 유닛이 아니라 팀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연말이 상대도 아니고 안 만들 수는 없고요. 당연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량적 지표를 어떻게든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투자의 건수라든지 그런 전략적 협업 건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잡아가고 있고요. 뭐 재무적으로 얼마를 벌었다 이거는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적인 것도 이제 항상은 이제 CVC나 이런 엑셀레이터 운영이 언젠가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고 얼마나 액세스를 했고 우리의 이제 투자 수익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번씩 생각나시면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재무적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서 존재 이유는 아직까지는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것들은 가장 우선 순위에 놔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CVC 입장에서는 전략적 협업도를 얼마나 높이고 그게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임팩트를 준다는 협업도를 높일 건가 그거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 이제 KPI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협업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안 잡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뭐 투자 건수라든지 발굴 건수라든지 코엑셀처럼 이런 새로운 기회를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포커스를 지금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포커스를 현재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커멘트가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인턴트리 말씀하시면서 아모레 패스픽이 이렇게 훌륭한 사실 그 아모레 패스픽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정말 쭉쭉 성장해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줄 것 같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발표 중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서 베이비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듣긴 했는데 근데 또 제가 들으면서 약간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퓨처플레이랑 뭐 이렇게 막 협업하신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우선 좀 그거부터 대답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차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만족한다 라고 얘기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 수준을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데모데이에서 또 판단이 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추진은 뭐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뭐 하시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일단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이제 학자들도 뭐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기업이 새로운 이노베이션 외부에서 찾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관련된 거를 찾으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반면으로 진짜 중요한 혁신은 되게 먼 데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퓨처플레이랑 일하시면서 관점 차이가 좀 있다. 우리는 좀 익숙하고 협업 잘 논할 분야를 찾는다. 퓨처플레이는 좀 멀리서 굉장히 큰 게 될 것 같은 걸 찾는다. 이런 이제 시각 차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는 풀어나가실까? 만약에 베이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멀리 있는 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조직 내부 논리가 중요하면 굉장히 좀 금방 사업이 될 거를 찾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갈등이 좀 있어요. 밸런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뭐 퓨처플레이랑 선정하는 이제 회사를 찾으면서도 저희는 이제 뷰티라는 영역에서 딱 요 영역에 맞는 회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요런 데일수록 회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되는 것을 빨리 찾기가 쉬우니까. 근데 조금 거시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하지만은 뭐 패션에 적용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산업에도 적용, 식품에 적용될 수 있고 이런 또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야 또 그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일하시는 또 또 바램이 있다면 퓨처플레이나 이런 같이 있는 엑셀레이터가 있다면 그분들은 잠깐 또 우리 쪽으로 조금 와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뷰티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뭐 지방도 얘기하고 서울 얘기를 하시지만 지방이거든요.
딱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업계에서 이렇게 영역으로 따지자면 지방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 서울에서 막 빨리 변하고 파괴적인 혁신 망하는 애들도 많고 막 그런데 피트라인은 그만큼 빠르진 않으니까 좀 릴렉스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제주도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기회를 찾고 이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 영역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딴 데하고 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김태형 팀장님한테 질문도 아니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적 의견이 들어있는데 힘들어요. 자동적으로 안 걸러줘요. 질문도 아닌 이상한 게 걸러준 게 있어요. 양복 교수님, 양복 벗고 오셨나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굉장히 긴 질문이 들어와서 막 삼성전자 얘기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 질문은 김영석 사모님한테 한 거예요. 이게 좀 제가 다르게 좀 번역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아까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삼성전자 발표까지 들으면서 고민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말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좀 같이 일할 만한 데가 많지 않다. 딱 임팩트 있는 데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꾸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별로 일 안 하고 외국이랑 어떻게 좀 일해봐야지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런 간극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두 분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봐야 되잖아요. 현재 행동들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치나 과거에 했던 일들하고 관계했을 텐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하청을 주면 되잖아요. 내가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데 RFP를 내거나 또는 주변에 유사한 그 관련된 회사들한테 어양서 같은 것들을 또는 메일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한테 한번 프로포즈 해봐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달려와서 POC 하는 거의 뭐 공짜로 몇 개월 동안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저는 한 30년 동안 그렇게 훈련돼 왔고 그다음에 이러는데 굉장히 편해요. 예산을 받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고 POC하는 단계에서는 뭐 아무런 리소스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그 기회비용으로 중소기업들이 따고 이제 그것들을 했던 과거의 이제 스토리가 현재의 모습들을 만드는 거고 그게 대부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랐는데 들어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20년씩 뭐 공채로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든 롯데든 그렇게 일했던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내부에 청청이 있는 거죠. 임원부터 롯데그룹 보니까 95%가 이제 공채 출신의 임원들이 있고 부장 차장도 저처럼 아주 내부에서 영입된 아주 희귀한 동물이 하나 있는 뭐 이런 생태계 내에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 가지는 혁신성이나 그 사람들 기회를 이렇게 발굴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 부서 내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얘기라고 좀 봐요.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봐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사실 보편화된 게 얼마 돼 우리끼리 보편화된 일반으로 가면 뭐 여전히 생소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스타트업 마인드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고 혁신적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에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들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니까 기대하는 수준도 거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딱 해보면 그 벽을 느끼죠. 실제로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청업체 부리듯이 얘기하니까 야 며칠까지 해오지 않을래 너 말고도 할래 말이 많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바뀌기 힘든 그냥 우리가 문화 바꾸기 힘들잖아요. 사람 생각 바꾸기 힘들고 대기업의 부장 차장들은 그렇게 20년을 성공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차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에게 미국식 그런 대기업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혁신이 빨리 돌아가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에서 스타트업을 대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대기업에 기대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핵심 전담 주식까지 팀장님이 트랜슬레이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번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몽하고 실제로는 회사 내 리더들은 그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기업 계속 성장하려면 혁신의 에너지를 스타트업의 생태계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잘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전담 조직이 인력도 키우고 그런 교류의 장들을 계속 만들어가면 조금의 희망이 있다.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쪽이나 디지털이나 테크 쪽은 아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 시구시를 하면서 해외 투자를 기술 벤처들이 하다 보면 그건 느끼거든요. 확실히 미국 쪽이 트렌드다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가보지만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양파 같다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든 모든 거에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단련이 된 거죠. 그 VC라든지 엑셀레이터가 수많이 차이면서 나름 이제 모범 답안도 있는 거고 그걸 준비해서 가고 자기들이 약점이 뭔지 알고 그 계획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투자 우리가 아는 영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미국 쪽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준차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디지털이나 IT 쪽은 좀 의뢰해서 그러긴 한데 그렇게 크게 나눌 것 같지는 않아요. 차이는 있는 거고 아까 저희도 뭐 LP를 뭐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면 확실히 또 잘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국내보다 훨씬 더 스피드하게 또 뭐 자금적인 서포트를 잘 받으면서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제가 확 클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그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 뭐 못하냐 그런 것들은 현재 상황은 인식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VC분들이 이런 국내 스타트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저 직장생활을 좀 해봤는데 아까 저는 김 실장님 말씀이 이제 와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기도 해요. 우리 1등도 해요. 이러면 이게 설득이 잘 되잖아요. 그 두 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복잡한 정말 임원분들과 의사결정자들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비법 용어 같은 게 있어요. 유행이 하면 통하더라. 뭐 이런 머리가 하얘지게 안 돼.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시면 돼요. 아 진짜. 자, 이거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하죠. 좋은 전략이세요. 비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게 어쨌든 뭐 경영진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좋은 그리고 디지털 쪽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만약에 3, 4년 전에 제가 뭐 뭘 가지고 와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 했으면 뭐 이게 우리 사업을 모아두는데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뭐 의사결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잘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에 관심이 있고 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의 임원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분들 같은데 또 어떤 거가 지금 말씀하시면 어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사결정에서 또 하나 좋은 축이라면 최종 의사결정에 가기 전에 미리 좀 거기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더라도 한 번 완충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 이해를 충분히 그 의사결정 가서 그냥 딱 받고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건 어떻다는 것을 미리 좀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발표해 드리지만 처음에 반대를 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영업 비밀인데 제가 이제 뭐 이게 회사 내에 이제 분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사업할 때 꼭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관계에 도를 둬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만한
관계도 올 거고 내가 컨택 가능한 사람들을 몇개 찍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접촉해서 내가 이제 이 내가 습득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사람을 세뇌를 시킨 다음에 만남을 주선합니다. 사실 영업 비밀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상무님을 설득하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접촉해야 되는지요? 영업 비밀인데. 아, 그럼 똑같이 해야죠. 제가 좋아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권영길 센터장님도 권영길 센터장 옆에 김현희 매니저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스마트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들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저를 섭대라고 하면 뭐 굉장히 기가 가벼워, 기가 얇아서 금방 섭대요. 이건 굉장히 그 사심 섞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몰리페스트에게서 만든 공익재단이 스타트업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3천억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든 거는 순수 연구 목적이에요. 회장님 이름을 걸고서 순수 이제 한국에 뭐 노벨상을 하는 사람을 키우겠다 이런 류의 이제 꿈을 가지시고 순수 공익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뭐 CBC라든지 뭐 스타트업 엑셀레이션 프로그램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우리가 질문들은 거의 다 커버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혹시 발표하시거나 질문 아까 답변하시면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큰 물결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모아진 잘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이 큐레이션의 사회로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뷰티 산업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모여가지고 개인에 맞춤화된 걸로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가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대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라고 판단되는 뷰티 영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외로 와서 해보면서 재밌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심한 서울에서 피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제주도에 와서 릴렉스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좀 많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같이 사는 와이프, 아니 같이 키우고 있는 아이의 작은 생각 하나도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데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된 분들은 다 성공케이스가 있고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도 사실은 엘리트로 자라서 그 자리에까지 오른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사실은 좀 바꾸는데 혁신적으로 바꾸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고 좀 어떤 때는 좀 절망적이지 않냐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자리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컨퍼런스잖아요. 생각도 공유하고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메모하고 사진 찍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이런 자리에 좀 제가 말이 아까 그 설득하고 싶은 모 분들 몇 명 불러다가 좀 강제로 앉혀놓고 못 도망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교류의 장들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말 통하는 우리끼리 다 했으면 너무 행복하고 말 이렇게 마음껏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즐거움을 조금 양보해서 그런 분들도 좀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변화라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결국 일어나다가 확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여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다르게 이런 그 촉매가 되고 그 주변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데 대해서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멋진 멘트를 써야 합니다.
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커플 벤처링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럴 때 한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경영자들의 지원을, 경영진의 지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 다음에 그걸 담당하는 분들의 재량권을 얼마나 많이 줄 거냐, 또 효과 보상체계를 어떻게 보기에 적합한 걸 설계할 거냐, 또 외부와 경계를 어떻게 좀 더 여유롭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학자들의 주장인데,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 일을 사실 조직이 별로 지원해주지 않는 지원을 하도록 끌어내고 뭐 이런 악전고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제가 이상하게 기업, 대기업들은 임원 교육할 때 교수를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안 되는데 교수를 부르는 이상한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슬쩍슬쩍 이거 봐라 롯데도 한다, 이거 봐라 아모르피스픽도 한다, 이거 봐라 GSM 쇼핑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과거에는 관심 없던 그 기업, 수많은 기업들이 관심, 정말 거기 교회 잘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실제로 사례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우리 사회를 정말 크게 바꾸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정말 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 질문이 누구한테 한 거냐면 점심시간에 한테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없네요. 아예 점심시간한테 하셨어요. 점심시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패널 프로 여기까지 하고